인천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인천 관련 공약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등 5대 분야로 나눠진 20개 공약 중 인천의 1호 공약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입니다. 이 밖에 백령공항 건설, GTX-D 노선 Y자형 완성,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북한 접경 지역 교통망 확충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시는 여야 정당 경선 일정에 맞춰 대선 예비 후보 측에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주후 본선 확정 후보에게 종합정책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